맛을 봐봐요. 맛을 봐야 딸기가 맛이 있나 없나. 100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 이렇게 손자국이 안 나겠다. 무려 천평의 하우스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종근신의 농장. 전라북도 남원시 200면에 도착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40년 농부 인생 종근씨. 이거 벌이 나오니까 문을 닫아야 돼. 이거 벌통이거든 이게. 이거 벌 없으면 딸기 농사 못 지어. 본격적으로 수확할 준비를 하는데요. 찍는 건 찍는 거요. 맛을 봐봐. 혹 불만데 이거 맛을 봐봐요. 맛을 봐야 딸기가 맛이 있나 없나. 알이 정말 크고 이렇게 빨갛게 탱글탱글해요.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맛. 땅이 아닌 배드에서 재배하는 고설 딸기인데요. 예, 원래 땅에다 하는 건데 힘이 드니까 이제 이렇게 높다 하는 이제 화분을 만들어 갖고요. 이름하여 빛나는 딸기. 딸기 나무가 건강하면 광택이 나요. 반짝반짝반짝해. 이렇게 다 발그려야 해. 끝에까지. 끝에까지 다 발그려야 돼, 이렇게. 이건 햇빛 번데잖아요. 이건 햇빛 안 번데고. 이게 햇빛 농사예요, 농사는. 이렇게 손자국이 안 나겠다, 이거. 여기를 잡고 설명해서 이렇게 제껴갖고, 이렇게. 손자국 꾹 나면 못 써, 그거 시커매져 버려요. 25, 6도가 넘어가면 딸기 안 좋으니까 시원하게 해주려고 잎 주변을 항시 신선한 공기로 대치해 줄 필요가 있어. 당하고 산도가 맞아야 한디 단맛하고 쓴맛하고. 그러면 이제 당이 형성되기 전에 익어버리니까 뜨거우면 쓴맛만 나. 여기서 잠깐 토양관리에 비결이 있다는데요. 수분하고 전기전도도 오고 이씨라고 전기전도도를 이씨라고 하는데 이씨하고 그 다음에 온도 세 가지 걸 측정해요. 이제 이걸 그래서 물을 측정을 해볼게요. 물을 습도 92, 0.25 전기 전도도, 물 온도는 10.3. 이 기계가 기계 틀어지면 안 되잖아. 이거 좀 이제 가봐야 돼. 좀 잡고 1.37 나오잖아. 네. 요거 이. 네. 이게 젤로 중에다 땅을 재야 해, 땅을. 땅에서. 습도는 34.7%. 땅이 1.1에서 1.2 사이가 딱. 그러니까 요걸 수시로 재봐야 해. 이렇게 재감선해야 된다, 이거 이제. 100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 그건 이제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99고, 농사진 사람이 생각할 때는. 100 마이너스 1은 0이다고. 예를 들어서 요거 딸기가 100개죠. 모르고 요거 하나 들어갔어요. 요 한 상도 다 버려야 하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따다 보면 이제 요런 것도 혹시 들어갈 수가 있거든. 요런 것도. 근데 철저히 이런 걸 골라내야 해. 공판장이나 서울로 가거나 하면 그 시간대에 물건을 가져가야 하잖아. 그래 차에 싣고 가고 공판장 경매 시간이 있는데 노컬은 아무 때나 가서 나벨만 붙여놓으면 되거든. 시세도 내가 써놓으니까 시세, 또 그 소매 시세를 받으니까 또 보탬이 되고. 정직하게 키워낸 종근신의 딸기는 이렇게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향합니다. 우리 딸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머님, 저희 촬영 끝났어요. 아, 그래요? 네. 밀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우리 딸기만 찍으면 뭐 텔레비에 나와? 어디가 나와? 유튜브에 나가고. 전화 오는데. 아니 알람. 밥 먹으라고. 찍겠다. 제가 뭘 구워먹어야 돼? 너무 좋아가지고. 예, 딱 그 말이요. 플레이가 없어.